자, 그리고 9시 12분에 출발하는데요. 옥태훈과 김학형 장유빈, 김학형 선수와 장유빈 선수의 이 매치가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정교함으로 따지면은 김학형 선수가 투어 최고고요. 또 장타를 따지면은 장유빈 선수가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페어웨이 안착률 1위의 김학형과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1위에 올라 있는 장유빈의 또 맞대결이 흥미롭겠고 그 중간에 껴 있는 옥태훈 선수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14도 일단 장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6언더파로 출발하는데 선두와는 6타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간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하루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고요.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의 번호를 한 번씩 확인을 했고 이제 옥태훈 선수가 1번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PJ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습니다만 또 매대회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옥태훈 선수고요. 한번 몰아치면은 정말 많은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죠. 그렇죠, 네. KPJ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지만은 제주도에서 열렸던 아시안 투어 경기에서는 우승이 있는 옥태훈입니다. 올 시즌에도 벌써 8번의 톱10에 진입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잔여 라운드를 치를 때는 특히 티샷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옥태훈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 캐디 이주원 프로한테 물어봤더니 옥태훈 선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풀샷을 강하게 하는 편인데 비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실수가 여러 차례 나왔고요. 또 물기로 인해서 공이 스핀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형 선수의 티샷. 김학형 선수는 2015년 이후부터 페어웨이 안착률이 70% 아래로 떨어진 시즌이 한 번도 네. 없습니다. 가장 높았던 시즌이 2021년 82%를 넘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장유빈 선수의 310야드, 320야드의 평균 드라이버 거리도 참 놀랍지만은 80%가 넘는 페어웨이 적중률도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우승과 또 네 번의 준우승이 있는 장유빈이에요. 또 지난주 백송홀딩스 아시아드 CC 부산 오픈에서 통산 3승 달성에 성공했고요. 티샷 잘 넣었네요. 오늘 코스 세팅은 앞선 1, 2라운드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파3 홀들이 적게는 30m에서 40m씩 길어지면서 특히 극단적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허윤회 선수가 200m를 넘기지 못해서 그렇죠. 페널티 골키에 네. 들어왔어요. 평소 거리보다도 드라이버 거리가 한 20%에서 30% 정도 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270m를 보내던 남자 선수들이 9번 홀을 지나면은 또 까다로운 9번 홀이 기다리고 네. 있죠. 5번 홀과 9번 홀이 이번 주 가장 어려운 두 개의 홀입니다. 장유빈 네. 투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나요? 네, 경사를 타서 내려오면 더 좋은데 그린의 가장 높은 곳에 멈춰섰습니다. 남은 거리 114m예요. 이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굿샷이네요. 어제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도 내려간 가운데 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데는 좀 많이 추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1번 홀
장유빈. 이 정도 거리라면은 뭐 충분히 버디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장유빈 선수가 선 옥태훈도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네, 아, 좋아요. 네. 까다로운 내리막 버디 퍼스를 성공시키면서 1번 홀을 출발을 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장유빈. 네, 장유빈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여러 기업에서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지금의 메인 스폰서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해서 메인 계약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서브 계약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이번 주 대회 때도 더 큰 대회에 나설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국에서는 인터내셔널 시리즈 아시안 투어에서 규모가 큰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이 대회를 선택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긴 파4홀 중에 하나고요. 2번 홀의 장유빈. 김학형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았고요. 김학형 장유빈 정말 극과 극의 골프 스타일이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번 주 대회 보여주고 있고요. 2번 홀의 장유빈 선수예요. 182m의 러프에서의 샷입니다. 클럽이 잔디에 걸리면서 이제 다쳐 맞았는데 지금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옥태훈 선수의 감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정말 과감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네, 내리막 라이였고 아주 어려운 위치였는데 풀스윙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파세이브에 성공해야 되는 장유빈. 아, 들어갑니다. 네. 장유빈 선수 본인도 알고 있었죠. 이 퍼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 팟퍼스를 성공시키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흐름을 이어갑니다.